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캣떡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여동생이 만들어준 푸딩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바나나 푸딩이라고, 이제 바나나 우유 아시죠? 바나나 우유, 빙그레 바나나 우유 그걸로 이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푸딩 여동생이 만들어준 건데 되게 탱탱합니다. 네.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줬네요. 동글동글하게. 디저트 느낌으로 딱. 맛있네. 진짜 푸딩인데? 바나나 우유 맛나요. 와. 똥순이가 똥키커 다 만들어주거든요. 립밤이든, 풀이든. 저번에 왕 대왕 푸딩 있죠? 그것도 똥순이가 만들어준 건데, 잘 만드네요. 손재주가 있어요. 약간 텐텐볼 같아요. 텐텐볼. 약간 일본에서 먹은 그 맛인데. 저 일본에서 푸딩 진짜 많이 먹거든요. 딱그 맛이에요. 여기에 딱 커피 시럽이 있죠. 약간 커피 시럽이 딱돼 있어. 이거 많이 먹으면 안 좋나요? 바나나 푸딩이요. 됐다가 100만원만 빌려줘봐라 하시는데 만원도 아니고 무슨 100만원입니까? 네? 바나나류로 만들었던가? 바나나 향은 나는데 막 맛이 엄청 진하다 그런 맛은 안 나네. 여러분, 솔직히 말해주세요. 솔직히요. 왔다. 맛좀 첨가하지. 컴대 나온 맛도 안 나네. 와, 진짜 바나나 향 살짝 납니다. 살짝. 와. 와. 약간 계란 흰자인데 막뭐 어떤 식감이냐면은 계란 흰자인데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진짜 막 아무 맛도 안 나는 흰자 맛인데 거의 막 바나나 달달한 맛이 막싹 올라가. 와, 맛좀 첨가하지 진짜. 센스가 없습니다. 센스가.
진짜 또, 엄청 탱탱해요. 봐봐요. 푸딩이 탱탱한 거 맞아요. 근데, 잘 쪼개지지가 않아요. 보이죠? 얼마나 탱탱해. 입에서 씹어지지가 않아. 잘. 와, 진짜 거의 그냥, 계란, 흰자. 이런 거 같이 먹어봐야지 공감할 건데, 진짜. 와. 젤라틴이 겁나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탱탱한 맛을, 장난 아닙니다. 아, 맞다. 똥수육과 역시 요리도 잘해, 여러분들. 맞죠? 똥수육과 요리도 잘하고, 푸딩 진짜 겁나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와. 맞죠? 확실히, 이게 또, 손재주가 있다니까요? 와, 네. 기가 막힙니다, 네. 이거는 하나는 떡깨 거, 이거 하나는 떡순이 거. 정확히 여섯 개 만들었거든요. 이제 맛을 봐봐야 되니까 두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다 먹는데 좀 이건 맛도 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녹화 끝. で、ここにはカルーアとメープルシロップを混ぜたソースとホイップも用意してます。じゃあちょっとこれをかけてみましょう。あ、皆さん、お酒は二十歳になってからですので、二十歳以下の子は二十歳になるまで食べるのを待ってくださいね。いただきます。めっちゃ美味しそう。ふわふわで、表面はこの焼き上がっとって、ちょっとカリッと香ばしい感じですね。ホイップかけてみます。やっぱりクリームがあると美味しいですね。このあったかいフレンチトーストにひんやりとしたホイップと一緒に食べる感じがまたいいです。カレーのね、大人の感じがあって美味しいです。じっくり踏み込ませたカステラと、すぐ揚げたカステラとあって、これ上の方は卵をあんまり染み込ませないで作ったんですよね。これはこれでふかふかで美味しいです。でもカステラ自体も卵をたくさん使って作るから、すごい相性がいいですね。いや、これちょっとね、焦がしとっても香ばしくて美味しいです。このカステラのさ、そこのじゃがめの部分大好きなんですけど、ここがまたジャリジャリしとって美味しいです。これはめっちゃ染み込んでます。中までトロトロです。でもカルーは 400ml ぐらい使っとるから、食べ過ぎるとぶっ払っていきそうですね。そういえばお砂糖、これ使わないで作ったんですけど、カルーアの甘みでちょうどいい甘さです。十分甘いですね。超しっとりです。めっちゃ染み込んでます。
最後の一段です。いただきます。うん、ごちそうさまでした。